네, 저희 디지털 소통 본부는 이제 디지털 소통 위원회와 디지털 미디어 센터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정책 플랫폼과 그다음에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 플랫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이나 1월 달이면 저희가 공개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러면 그 플랫폼들을 통해서 국민들과 실시간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장이 마련됩니다. 불법 선거 운동이 온라인 쪽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그런 불법적인 활동을 할수 있다고 저희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그런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굳이 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비실명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다 그렇게 그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에 있어서 등급을 정해서 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다 실명화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와서 댓글 남기거나 이런 사람들은 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렇게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SNS 활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 소통이 훨씬 더 예전보다 용이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선거는 아마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페이스북이 좀더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카카오톡 그쪽에서 이제 플랫폼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밴드라든가 이런 이제 폐쇄형 플랫폼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아, 이게 정치라는 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내가 꼭 나가서 선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지난번하고 다르게 이제 실시간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박원순 시장께서 지난 선거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아마 그런 것이 굉장히 지난번하고 다르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